하나, 둘, 셋. 네, 안녕하세요. DKG 재찬입니다. 제 앞에 이렇게 봉투가 놓여져 있는데 얼른 이 봉투를 빨리 열어서 저의 TMI를 모조리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재찬이의 탐구생활 시작하겠습니다. 오, 시험지처럼 생겼네요. 필적 확인란까지 있고 이렇게. 6. 답안지의 필적 확인란에 D 아이콘 보이 그 이상은 안 돼요.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재찬이의 내가 쓰는 프로필. MBTI INTP 별명 재짱이. 근데 사실 제가 저의 얼굴을 그리기는 조금 힘들어해서 저의 마스코트 친구가 있는데 취미가 뭐지? 빈둥빈둥, 영화 보기, 멍 때리기. 자주 듣는 말이 뭐 있을까요? 아, 제가 이거는 하루에 한 번씩은 꼭 듣는 말이라서 1년 내내 듣는 말이기 때문에 이걸로 써요. 제가 아침잠이 좀 많은 편이라 아침에 잘 못 일어나요. 그래서 이제 매니저님이 아침에 항상 깨워주시는데 재찬님 일어나실게요, 이게 꾸준히 듣는 말인 것 같아요. 오늘도 듣고 왔습니다. 좋아하는 말. 잘생겼다. 좋아하죠. 나의 매력 포인트. 나를 동물로 표현한다면? 어? 역시 좀 통하는 게 있나 봐요. 가장 좋아하는 계절. 가을은 이제 은행도 많이 떨어지고 막 낙엽 떨어지고 그래서 정신이 좀 없고요. 겨울은 너무 춥고 여름은 너무 덥고 봄이 딱 뭐 떨어지는 거 없고 벌레 없고. 좋아하는 옷 스타일. 저는 그냥 후드에 트레이닝 바지. 편한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. 편한 거 제일 좋아합니다. 디아이콘 볼 모델 됐다고 자랑하는 멘트입니다. 머릿속 생각을 글과 그림으로 표현하시오. 이거 굉장히 그 어렸을 때 그거 알죠? 요만한 책자에서 이렇게 넘기면 막 그거 같네요. 첫 번째, 아리들. 잠, 먹을 거. 작사 작곡. DKG 생각을 하긴 하는데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아서 여기 조만한데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DKG 여기? 여기? 네, 여기 넣죠. 이 아이콘의 두 번째 모델이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여기 또 넣었어요. 아, 조만한 거 퇴근. 하지만 디아이콘 두 번째 모델이라는 생각이 더 크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퇴근 생각이 없습니다. 가방 속 필수품 세 가지를 그림으로 표현하세요. 일단 이건 필수죠. 현금이 조금 삐져나오는 것처럼 이렇게. 아, 노란색으로 해야지. 만성 두통이 좀 있어서 진짜 항상 들고 다녀야 돼. 또 하나가 있는데 그리기 좀 어려워요. 알로에 젤 같은 걸 들고 다니는데 클렌징만 하면 굉장히 건조해지잖아요. 꼭 하나씩은 비상용으로 들고 다니려고 합니다. 이래서 제가 어릴 때 사진 잘 안 올리려고 그러는데 저희 회사한테도 그 고양이송 삭제해달라고 얘기했는데 아직도 안 내리셨더라고요. 아래 플레이리스트를 보고 본인만의 플레이리스트를 완성하시고. 소울님의 슬로우라는 곡인데 사실 INTP가 눈물이 메말랐다고 할 정도로 눈물이 없는 사람이거든요. 근데 제가 진짜 유일하게 들으면서 울었던 노래예요. 꼭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최근 가장 많이 들은 곡에 적어야겠네요. DKG의 사랑도둑. 진짜 질리게 많이 들었습니다. 그리고 재찬이의 나의 계절에게. 작사 작곡 편곡을 함께한 곡인데 저의 힐링 예능을 찍은 게 하나 있는데 거기에 OST로 들어가는 곡입니다.
심장 콩닥콩닥 설레게 하는 곡. 뭔가 딱 이 노래를 듣고 나 음악 해야겠다, 노래해야겠다 이 생각을 딱 들게 해주는 곡입니다. 다음 상황에 알맞는 이모티콘을 표현하시오. 제가 스케줄표를 봤거든요. 이제 이 디아이콘 촬영이 끝나면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그런 날이 찾아오거든요. 또 멋지고 그런 모습으로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?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마지막 디아이콘을 장식하기 위해서 식단 조절을 했죠. 우리 어디로 놀러 갈래? 숲을 가봤었거든요, 최근에. 근데 숲이 생각보다 좋아요. 숲을 가자. 재찬이 보고 싶어서 벽 치다 우리 집 원룸 됐어. 돈 이모티콘. 우리 돈 많이 벌어서 한 3룸 있는 데로 가서 이제 벽 하나 부셔도 2룸 될 수 있게, 원룸까지는 안 되게 그렇게 하자. 우리 화이팅! 우리 아리들 모두 적게 일하고 돈 많이 버세요. 스케줄이 없는 날의 일과를 글과 그림으로 표현하시오. 스케줄 진짜 없는 날인 거죠. 내일도 없고 오늘도 없고. 6시에 시작해서 이 정도 잠을 자고요, 4시부터 한 6시까지 밥 먹고 침대와 한몸이 되는 시간, 12시간이 남았는데. 왜냐면 저는 굉장히 자율적 인간이기 때문에 먹고 싶으면 먹고 가고 싶으면 가고 그날의 나에게 알아서 잘 하겠죠 뭐. 팬들에게 추천하는 네컷 포즈를 폴라로이드로 찍고 꾸미세요. 얼짱스 각도로. 진짜 해맑게 나왔다. 왜 이렇게, 얘 왜 이렇게 해맑게 웃고 있대요? 네컷의 사진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렇게 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저에 대한 궁금증이 조금은 풀리셨을까요? 일단 굉장히 이렇게 어릴 적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문제집과 머릿속에 있는 그런 것들을 꺼내봤는데 굉장히 재밌었고, 여러분들도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고, 디아이콘보이도 예쁘게 찍었으니까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. 기대 많이 해주세요. 안녕.